지금부터 중국 조선 차우갑사 vs 중국의 헤비 소드맨, 그러니까 이제 중건병의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중건병은 병사 수가 120명이고 차우갑사는 언제나 90명입니다. 스펙상으로는 차우갑사가 높지만 역시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생산 비용은 차우갑사가 600원 더 많네요.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차우갑사는 확고한 방어와 반자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슨 스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다테 가문의 노다치 사무라이와 비슷하네. 와, 검이 엄청 큰데? 자, 과연 차우갑사는 저런 병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의 차우갑사 숫자는 적지만 역시나 정예입니다. 절대로 웬만한 병사들한테 꿀리지 않는다는 자랑스러운 차우갑사들. 그에 맞대 엄청난 물량으로 늘고는 중국 명나라 명조네요. 자, 현재 접전 중.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봐서도 일단은 수차이는 엄청납니다. 계속된 실험으로 아마 차우갑사가 또 지지 않을까. 이제 슬슬 차우갑사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한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우갑사 돌격! 자, 전투 시작. 차우갑사는 언제나 적습니다. 검은색은 중국, 그리고 금색은 차우갑사입니다. 자, 과연 차우갑사 이름을 지켜낼 것인가? 그냥 봐도 중국이 엄청난 물량을 자랑합니다. 아, 함부로 지지 않아요. 오, 과연 건병대, 병관은 건병대 건병입니다. 오, 잡았어. 잘만하면 이기겠는데? 근데 너무 많다 저기. 과연, 자, 중국이 중앙으로 모입니다. 야, 검만 커다라지 적근전에서는 쓸만한데? 차우갑사가 더? 검이 크니까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 오, 야, 과연 차우갑사가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나? 자, 숫자는 현재 차우갑사 36명, 중국 98명입니다 과연 와, 거의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차우갑사가 좀 더 우세하네요. 자, 과연 해냅니까? 해냅니까? 아, 자, 과연, 야, 명불허전 조선의 자존심인 차우갑사냐, 아니면은 중국 건병의 자존심인 그레이트 소드맨이냐, 어떻게 되지? 와,
드디어 척 압사가 조선의 명예를 되찾습니다.